도전 유퀴즈 신재생 에너지 온더 KEA. 여러분 참여하시느라 과정이 좀 복잡했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이미 한 번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와, 저 놀랬어요. 예선에 참여한 학생들이 300여 명이 됐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이 퀴즈를 모두 마치고 50명으로 추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브이 하시는 학생분, 브이 할 만해요. 최고예요. 예선 퀴즈 정답을 모두 맞추셨으니까 아마 오늘 퀴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의 클릭 속도 실수로 또는 클릭 잘못으로 점수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1, 2라운드 차근차근 잘 한번 풀어보자고요. 사전에 안내한 가이드라인과 퀴즈 학습 교재 잘 받으셨죠? 그리고 확인도 잘 하셨죠?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오늘 푸짐한 상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상품 한번 알아볼게요. 5등과 4등은 에어팟 3세대. 3등과 2등은 애플워치 SE 40mm. 대망의 1등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와이파이 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라운드인 OX 퀴즈를 시작할 텐데요. 자, 여러분 모두 잽에 입장을 하셔야 돼요. 화면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석탄, 석유, 태양열은 화석 연료이다. 화석 연료라고 생각한다면 O, 화석 연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모두 이동하셨나요? 모두 X에 모여 계신 거예요, 지금? 자, 모두 탈락하느냐? 모두 통과하느냐? 자, 결과가 나왔어요. 정답은 X입니다. 2번 문제 제출할게요.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온도는 높아진다. 높아지면 O, 온도가 낮아지면 X입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O. 와, 역시 실력자들이 모인 방답네요.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로 전환해 사용하는 발전 방식을 태양열 발전 방식이라고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예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로 변환해 사용하는 방식이 태양열 발전 방식이라면 O 아니면 X입니다. 정답은 X. 태양열 발전 방식은 복사 광선을 집열판으로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새 많이들 탈락을 했어요. 밀물과 썰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수열 발전이라고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수열 발전의 정의가 밀물과 썰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다른 발전이다 하면은 X입니다. 정답은 X. 수열 발전은 물의 온도 차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잠시 여러분들 탈락한 친구들을 다시 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패자부활전이라고 하죠. 지열 에너지는 법적으로 신에너지다. 그렇다, O 아니다, X. 정답은 X.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 소음이요. 공장의 생활 소음 기준보다 높다. 그러면 X. 공장의 생활 소음보다 시끄럽다면 O예요. 아닌데, 그것보단 조용하다 하면 X입니다. 풍력 발전기 일반 소음은 40데시벨 수준이에요. 그래서 낮습니다. X. 꽤 많은 친구들이 남아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2라운드 객관식 퀴즈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2라운드는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바로 탈락했던 1라운드하고 좀 다릅니다. 2라운드는 탈락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맞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도가 모두 필요한 2라운드는 조금 더 차분하지만 손가락만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1라운드에서 살아남은 분들에 한해서 문자로 2라운드 입장 안내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확인됐나요? 좋습니다. 2라운드 이제 시작할게요. 2라운드 진중하게 잘 풀어보자고요. 자, 2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떨립니다. 화면에서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에서는 색깔만 클릭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법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은이에요.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거 세 개 빼고 아닌 거 하나를 골라주세요. 색깔 잘 확인하세요. 나 무슨 색깔 휴대폰 가서 클릭할까요? 빨강은 태양광 에너지, 파랑은 수소 에너지, 노랑은 풍력, 초록은 해양 에너지입니다. 정답은 수소 에너지입니다. 오, 37명의 친구가 맞춰줬고요. 속도는, 오, 자, 지금 점수가 잠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눈빛 흔들리지 마시고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수소와 이것과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수소와 무엇일까요? 탄소 빨강, 산소 파랑, 질소 노랑, 불 초록입니다. 정답, 산소에 가장 많은 클릭이 몰렸습니다. 자, 등수도 잠깐 공개해 볼게요. 오,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요. 한 문제 풀 때마다 바뀝니다. 이번에는 6번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장점이 아닌 걸 고르면 돼요.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이 아닌 거. 오, 대부분 정답을 맞췄네요. 초록입니다. 고탄소 에너지. 1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협약은? 파리였습니다. 11명의 오답자가 있는 가운데 파리 협정 정답 공개했습니다. 5분 정도 설문 참여 시간 가지고 바로 1등부터 5등 명단 공개하고 시상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누굴까요? 자, 포디움으로 화면을 옮겨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공개됐습니다. 한천중학교 곽승엽님 축하드립니다. 2등은 동도중학교 권나영님. 1등은 용호중 김민승님. 1, 2, 3위가 정해졌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자, 5등은 바로 서울 금호초등학교 김지연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등은요, 대전 덕명중학교 조성아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퀴즈 대회 어땠습니까? 아마 참여자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신났던 사람, 긴장이 많이 됐던 사람, 안타까움으로 지금 좀 섭섭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지금 한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와 지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 모두 이만큼씩 높아졌다는 것. 그것만큼은 오늘 모두 공평하게 받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자, 도전 뉴퀴즈 신재생에너지 온덕 KEA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행복했습니다. 5등인까지 당첨되신 좋은 성적 내신 친구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오늘 5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준 친구들에게는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민희였고요. 다음 퀴즈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